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양양에 갑니다. 양양에 가는 이유는 역시 양양 MCT 때문이고요. 망했습니다. 일단 시작 전부터 망했다는 게 한 달 정도 내가 열심히 살을 빼면은 좀 괜찮게 사람이 돼서 양양 MCT에 출전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g도 안 빠졌어. 그래서 대충 망할 것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고, 오늘 엘리트분은 원래 폭우에 라이딩을 할 것 같았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일기예보가 밀리면서 내일 또 비가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가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MCT 첫 출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저는 아마 흐를 건데 안전하게 탈게요. 디리그가 D에, 디리그 D가 대환장 파티의 약자라는 아무튼 S리그는 뭐냐고요? S리그 몰라요. 쓰레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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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타서 시고속도로 입구로 주의해서 필터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렇고요. 감자 반찬 안녕. 켜질 때까지 인사해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들. 머리 왜 그래요? 머리 빙고가 찔러봤어. 아, 저 빙고라서. 곧 있으면 텐이 나올 것 같지만 고프로 샀으면 지금 찍고 있는 거 뭘로 찍고 계신 거죠? 이거 고프로 8이요. 슬슬 이제 슬슬 내일 참가하시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상해서 하늘 예뻐. 어 그래.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아 그렇군. 오랜만에 MCT 나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항상 같은 느낌이지만 망한 것 같아요. 네, 다들 망했다고 합니다. 약하는 거 아니에요. 망한 사람들끼리 이제 부비적되면서 탈 그쵸? 내일이 기대되는. 같이 흘러서 이제 같이 도와가면서 눈치싸움 졸라 할 것 같은데? 눈치싸움 하면서 아무도 안 끌겠죠. 내일 이제 Tomorrow.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휴하러 갑니다. 아 네. 자 여기 저어가지고 기작전. 어 오빠 이렇게 맞아요? 아 나 고프로 찍어야 되는데. 긴장되세요? 네 너무 긴장돼요. 올라가야 좋겠다. 어, 몸풀다. 자, 포항 다녀오세요. 그럼 뭐 주세요? 뭘요? 약 주세요, 약쟁이 오빠. 없어. 약 주세요. 없어. 일단, 프리레이스. 자, 현장에 어떤 분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좀 썰을 풀면서 오늘 대회 D리그 출발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리그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S리그는 빼박 비가 올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부스트를 이렇게 들고 부스터를 들고 가고 있는데 부스트 마실 사람이 사라졌어. 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 갔어? 아까 디리그 첫 출전 하시는 MCT 처음으로 나가시는 김정희님이시고 코패드 이거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 세워주세요. 안 떨어질 것 같나? 안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MCT 디리그 출발 프리레이스 지금 상황을 실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D리그 선수들이 출발선 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S리그 선수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서 눈을 비비고 와가지고 이제 쭈쭈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가열차게 레이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내렸어요.
이제 출발선 라인 쪽에는 벌써부터 출발 순서가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다들 자리 싸움을 출발 전부터 하고 있고요. 아니 역시 S리그 S리그입니다. S리그들은 지금 옆에서 호파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MCT 양양 출발하게 되면 이쪽 라인을 따라서 쭉 가다가 부소 취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초반 오르막 인터벌 구간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평지 구간에서 이제 부소 취재에서 찢어진 팩들이 서로 합쳐져서 각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째 어필해서 한 번 더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필해서 좀 유리한 사람들이 어필해서 치고 나간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평지에서 약간 잡히고 그룹이 이렇게 몇 개로 나눠져서 피니쉬를 하게 되는데 대충 포디엄에 오를 것 같은 사람. What's your feeling today? So good. So good. Wow. Yeah. 여러분, 대회장에서 자기 상태 좋다는 사람 처음 만나봐. 약을 안 팝니다. I have a hair. Hair? Yeah. 털 아직 있어요. 아, 이 정도는 yeah. 여유다. 나 열심히 밀었는데, 아, 나도 조금 낫구나. 여기 여성부 포디엄 예약자 김미소 선수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여성부 우승 예약자님 그 오늘 네? 레이스 어떻게 예약 예약하고 계시는지 예약이야. 어떻게 일정을 예약하고 계시는지 우선 예약. 자, 일단 완주를 해야지. 완주를 해야 되고 부서치를 잘 넘는다. 자리 잘 잡는다. 여러분 수능은 이제 영어 수학 국어 위주로 잘 하시는 걸로 교과서 위주로 네 대충 그런 대답을 잘 들었고요. MCT 양양 저도 5년 만에 이제 MCT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저도 레이스를 해야 될지 기리그를 보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은 탄피를 찾고 있는 스티 스미스. 자, 대체 뭘 하셨길래 저걸 떨고 오셨습니까? 크랭크 바꾸자고 싱글 체일링 감사합니다. 네. 시작 전부터 해프닝이 시작되고 있는 줄 알고 주장 맞나? 얘도 주작한 거 아니야? 유튜브 각보 보려고 시키는 거 아니야? 벌써 주작설? 그거 아니? 이거 먹어! 미소! 나 나 조심해야 돼! 김우리, 정우람, 윤중원, 막대니 그 다음은 또 있나? 천소산? 천소산님? 천소산 그래 한 자리 한 다섯 명 꾸려질 것 같은데 그 다섯 명 거기 끌어지면 거기는 무조건 가지. 거의 못 껴. 거기 가려면 남산 3분대 가야 돼. 해야 할 수 있어. 거기 끼면 남산 3분대 페이스 해야 돼. 페이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티티 준석. 할 수 없다. 형 이렇게 다니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달아야지. 형 이렇게 가면 검처 못 받아. 네, 내가 또 살렸다. 내가 윤지원 또 살렸다. A few moments later. 좋아 화이팅 좋다 좋아 좋아 물어야 돼! 야! 가자! 갑자! 아이고 힘들다. 양양 MCT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프터 썰을 하겠습니다. I'm yeah. I died.
Who made TJ? 아무거나 다 힘들었어요. Who made you hurt? Who made me hurt? Yeah. Everybody. Rum? Everybody. Rum? That'll make you hurt. Hello. Hello. My power is not so good like those front group. So yeah, they did a good job. Hello. Rums. 어땠어요? 태자는 조용한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있어. 할 말 다 완전히 아파가지고. 소울프레요. 공연 잘했어요? 네, 응원 언니 응원도 하고 잘했어요. 앞에 DMB 여자 3등. 여자 3등 김정희님. 네. 시작 전부터 번호가 마음에 안 드네. 네, 번호가 마음에 들어서 마치로 차로 시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네, 번호가 했지만. 4번이라서. 네, 44번이었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44번이지만 3등으로 들어왔다. 네. 네, 상장. 네. 그램픽스. 그램픽스. 귀 먹고 싶었지만. 네. 빠르게 탈 때 먹기가 조금 힘들었다. 쥐가 약간 올라올 것 같았어 오늘은. 그래서 아 느꼈지. 아 쥐가 올라오는구나. 내가 열심히 안 타는 거구나. 진짜 세게 타면 네, 쥐가 네, 나는구나. 쥐가 나는구나 진짜. 저는 이제 시작하고 여기 앞에 퍼레이드에서 그 김현진 선수와의 낙차에 휘말려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림이 깨졌어요. 여기 림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림이 막 들어가. 저 이제 두 번째 팩에서 기준으로 오늘 레이스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퍼레이드 구간에 낙차가 한번 있어가지고 낙차에 휘말려서 뒤틀이 일단 저는 깨지고 그 상태에서 추노를 시작해서 일단 어떻게 붙어나 갔는데 문제는 그 부서치제 가기 전까지 인터벌 구간에서 앞으로 충분히 못 나가가지고 부서치제를 넘어갔더니 이제 선두팩하고 한 200m, 300m 떨어져 있는 두 번째 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팩이 이제 앞팩을 잡지는 못하고 그 두 번째 팩에서 이제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두 번째 팩이 굉장히 크게 모여 있었고 이제 앞팩에서는 이제 윤중환 선수가 이제 어택을 치고 이제 소수의 몇 명만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최선두 펠로톤은 이제 그 추격의 불꽃을 살리지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바퀴에서도 저희 그룹에서는 뭐 찢는다든지 뭐 이런 강력한 어택이 나오진 않았고 그렇게 이제 피니시까지 특별하게 심각한 낙차 없이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거에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1등! 자, 오늘 전체 1등 하신 윤중원님 시작하기 준비 단계부터 무슨 크랭크 볼트 이런 거 있고 변속 안 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우승 영광은 윤중원한테 돌려줍니다. 내가 나 아니었으면 출발 못했다. 나 할 만큼 했다. 네. 오늘 네. 레이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선두팬? 일단 저는 시작부터 찢을 생각으로. 아. 누가 네. 앞에서 검은색 수트 한 명이 씻어나가는 게 그게 당신입니까? 네, 중반에 부서치에서 찢은 한 5명 정도 추려졌거든요. 아. 네, 거기서 좀 찢고 찢겨가지고, 오. 마지막 이제 유금찬 선수랑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1등? 네, 네. 2019년에는 그 아쉽게도 천수사님한테 좀 네, 그때 스프린트 밀려가지고 네. 2등으로 들어왔는데, 오. 자, 이번엔 시원하게 1등. 네. 아, 저는 스프린트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오랜만에 MCT라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서포트 구경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응원 때문에 1등 했죠. 윤중환의 우승은 나 때문이다? 자력을 하시는 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오늘 비가 안 왔다? 관전 포인트는 구경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구경 포인트는? 부서치제 거기 목소리 다셨어. 아, 진짜 만족할 만큼 타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열일했습니다. 오늘 레이스의 포인트는? 본인의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는? 중원이 삐 보내고 길막을 존나게 했다. 길막 존나 했다. 우리 같이 팀 전략을 굉장히 잘했다. 호산이 형 찐빵 넣고 우람님 찐빵 넣고 다 찐빵 났어. 이현 씨가 제일 화났어요. 오늘 한 군데밖에 안 안녕하세요. 오늘 레이스 어땠습니까? 혼났습니다. 준호 형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왜 혼났습니까? 꼴찌에서 힘내 꼴찌? 아 네. 왜 저보다 막내 됐습니다. 저보다 뒤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형님 이거 가지고 아 뒤에 있었습니다. 네. 강차 아닙니까? 오늘 약차입니까? 오늘 양차 약차 버전으로 아주 그냥
지금 밥 먹으면서 혼날 생각에. 아, 밥 먹으면서 체한 뜻이 있을 것 같은. 짜릿합니다. 네. 생강차였습니다. 네. 어, 김미선님 1등? 아, 1등 했다! 1등 했어요! 네, 그럼 맞죠. 네, 이만은 이렇게 눌렸네요. 근데 나밖에 완주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초반에 현진이 낙차해가지고. 아~ 네. 1등 인터뷰. 오늘 레이스 여자 1등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요? 그냥 열심히 탔어요. 부속치제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 뽀뽀로 1등 했다. 내가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한 개씩 사라지면서 뽀뽀로 1등을 한 것이다. 그건 아니고 원래 작전대로 부속치 열심히 가고 평지는 무도하고. 아, 네. 김민호 선수였습니다. 여자 S리그 1등. 아, 안녕하세요, 융크입니다. 융크 양양 MCT 1등이요? 아, 디리그. 아, 이렇게 잘 숨어서. 하다 보니까 한 명씩 사라져서. 소거법으로 1등. 고생했어요. 그랬죠. 민정 2등님. 아, 너무 재밌게 잘 탔네요. 아, 네. 우리 말레아가 다 씹어 먹었어요. 덕분입니다. 아, 옆에 이제 텔러 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옆에까지 아마 갔을 거야. 성초. 성초. 박성철님 핸드바이크 타세요? 아니. 팔에 핏줄이. 팔로 이렇게 탑니다. 팔로. 제 팁은 팔로 이렇게 타요. 아, 오늘 진짜 수티 스미스잖아요. 네. 수티 스미스 분들 그. 아, 너무 방어를 잘하셨어요. 네, 제발 좀 가자 했는데 안 가. 네, 여러분, 이게 바로 MCT S리그의 네거티브입니다. 네. 본인은 오랜만에 지금 MCT 네.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네.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네. 네, 수확이 이래도 노력을 안 한 만큼 말아먹었다. 그럼 다음 대회 목표가 있습니까? 다음 대회? 아, 이렇게 자기 찍어야죠. 아, 예. 다음 대회 목표는 네. 휠을 부셔먹지 말자. 아, 오늘 휠 부서졌어요? 휠 부서졌어. 자, 여기는 레이스보다 레이스 다음에 이제 술 파티가 메인이라는 네 첼로 여러분 하이트 진로 스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1등 윤지마, 여자 1등 김미소라는 네 대충 1등은 정해져 있고 2, 3등은 나눠 먹는 아빠 그런 느낌이었고요.